너무 일찍 와가지고 아직 체크인이 안 되네요. 3시부터 체크인이 돼가지고 일단 점심이나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요. 아리아케 부근이 되게 깔끔하게 진짜 넓직넓직하게 잘 만들었구나. 저 밖에 건물도 그렇고 쳤네. 자, 시가 엄청 좋아졌네 갑자기. 체크인 오늘 하시면. 하이. 인나마이 전화번호. 아, 이제 한번 도착을 했고요. 뭐 딱히 할 건 없지만 좀 이따가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어디 한번 룸도 할 것도 없네, 그죠? 룸이 워낙 그냥 뭐 이런 식이니까 항상 예. 방이 뭐 그냥 자그마합니다. 항상 뭐 일본 보통 대부분의 방들이 그렇듯이 자그마하고요. 제가 그 대신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룸 세팅하는 방법을 방법이라기보다 제가 하는 스타일의 룸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별건 없고요. 사실 정장을 이번에는 뭐 필요 없어 안 갖고 왔는데 정장을 갖고 왔을 때는 이제 정장을 옷장에 딱 걸어놓죠. 자꾸 가만히 너무 꾸겨지니까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이 작업 공간을 세팅을 해야죠. 근데 What's in my suitcase?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수케이스에 이제 보시면 항상 제가 욕실에다 거는 아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방콕에서 샀을 때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 바로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고리가 있어요. 일단 여기다 걸어놓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저께 하나 산 건데 이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제가 자꾸 서피스도 그렇고 캐논 카메라들도 그렇고 뭐 제가 쓰는 이거 키에서 나온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게 퀵차지가 돼가지고 노트를 금방 충전시켜주는데 얘가들이 자꾸 쓰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2포인트 지금 충전 케이블 이게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에. 앞에 2구도 있고 1구, 3구로 멀티테이프 되면서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얘는 이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꼽으면 꼽고 얘를 전기에다 꼽죠. 그러면 여긴 하나 이제 자연스럽게 남는 거 얘를 또 하나 꼽고 여기에는 또
아, 멀티탭이 3구가 생긴다는 거. 제가 약간 좀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멀티탭 같은 거에 굉장히 집착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샀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요거만 있으면 끝난 것 같아. 일단은 마이 러블리 맥북, 그죠? 마이 러블리 애플 매직 키보드. 아이패드는 그냥 침대용. 네. 마이 러블리 파우치. 네, 이글클릭에서 나온 파우치인데 이게 삼각으로 되고 중심도 잘 잡고 이 안에 굉장히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고 중심도 딱 잡고 왠지 지퍼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열고 닫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모바일 데스크웨어 완성. 네, 루스트 랩탑 스탠드라고 해서 이렇게 간편 가볍고 컴팩트하지만 벌려보면 무려 이렇게까지 열려져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찍히나? 이렇게 무선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네. 딱 이렇게만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아 뭐 일도 더럽게 못하긴 하지만 나름 제 능력 안에서는 굉장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팅해서 제가 하는 거라고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럴 때 제 컴퓨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네,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걸었습니다. 예, 방을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이거는 뭐 이 안에 잠깐만 전방에서 막 오다가 너무 막 급하게 창피하다 예, 급하게 챙겨오느라고 좀 지저분하네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 패킹 큐브라고 많이 합니다. 패킹 큐브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예, 지금 좀 벌어졌는데 꽉꽉 눌러가지고 이 안에 이제 지퍼를 닫아놓으면 굉장히 컴팩트해지거든요 짐이. 그래서 작은 가방에도 많이 옷이나 양말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 이거 추천하고 저의 휴식 시간을 책임져주는 크롬캐스트를 어디다 놨니? 크롬캐스트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흐드미 HDMI라고 하죠. 단자를 갖다가 뒤에다가 그럼 꼽는 거야. USB 꼽는 데가 없네. 당황하지 말고 그냥 꼽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당황하지 않고 크롬캐스트 하나 나와 있는 아이를 여유 있게 당황하지 않고 지그시 해주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내가 꼽은 데는 어디냐? 바로 흐드미 1번에다 꼽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흐드미 1번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난관에 부딪혔네요. 외부 입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HDMI. 아, 여러분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뭐 귀찮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오늘은 이쯤에서 하는 걸로 하죠. 예. 뭐 유튜브 같은 건 사실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안 될 때는 그냥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요. 제 말 들으세요. 예. 그러면 좀 쉬다가 제가 이따가 또 밥을 먹으러 그럼 가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쉬세요.